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제가 21년 3월 11일 날 루돌프를 적심을 해서 아이를 얻은 그 입고지의 현황입니다. 예, 밑에 있는 모주는 소름시름 잘 자랄 것 같처럼 느끼더니 자구도 안 울리고 그냥 소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상단부하고 이렇게 입고지로만 예, 남았습니다. 아, 이 아이 그 잎을 이제 떼어서 일부는 이렇게 풀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11개월 동안 자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풀분의 상토 비율을 80% 하고 이제 마사를 한20% 정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 도리어 모주는 예, 소멸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쌍두로 올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쌍두고요. 요 아이는 외두네요. 외두고 저 밑에도 서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 끝도 아주 분홍색으로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모주에서 볼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그리고 이 아이는요, 통풍과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입고지 하는 아이들도 통풍과 햇빛을 잘 비춰줘야 옷자락 없이 잘 성장을 하네요. 작은 아이도 옷자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에 제가 내놓았습니다. 아이들 충분하게 그렇게 햇빛을 쬐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서 충분하게 물 보충물도 좀 해주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시골에서 모파들 내놓으면 물 보충을 꼭 해주지요. 그것처럼 그래 아이들이 이제 싹이 잘 나는 것처럼 이그 로돌프나 다른 다육도 물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일반 그 머리 스프레이로 뿌려줬더니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햇살에 비치는 요 창끝도 아주 예쁘고 분홍색으로 물도 예쁘게 들어서 예, 기쁨을 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근데 속도는 확실히 이제 느립니다. 보통 이제 키핑장이나 농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조량이 훨씬 좋죠.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성장 속도도 이제 한 서너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햇빛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환경이 그쪽이 훨씬 좋죠. 예, 그리고 이렇게 줄기를 형성한 위에 상단부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색감도 예쁘죠. 창끝이 이제 여기 빨갛습니다. 좀 묵은둥이라 그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모주는 좀 희생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입고지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이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작년 1년 된또 연봉 입고지도 성장을 예쁘게 잘 했었거든요. 플라스틱 분에 넣어서. 그런데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는 7월 2일 날한 겁니다. 21년도. 그런데 성장은 도리어 루돌프보다 훨씬 더잘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잎에서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달리 방법을 해서 그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방울복랑이입니다, 여러분. 방울복랑도 이렇게 하나 올려놨더니 입고지가 됐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방울복랑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봉도 잘 됐습니다. 예, 뒤에도 연봉이고 저 뒤에는 이름을 알수 없는 애도 그냥 툭 올려놨더니 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핑크색으로 물도 오르고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루돌프하고 좀 달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잎꽂이를 하면 보통, 이제 물꽂이죠. 물꽂이를 하면 아이들 이제 뿌리 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는 것처럼 그런 원리를 한번 이 아이들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분에 물을, 받고 지금 루돌프처럼 똑같이 이제 상토에 아이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이것도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좀더 빠른 듯 합니다. 또는 요 이제 잎이 넓어서 양분이 많아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물 때문에 수분 공급을 잘해줘서 신경 안 쓰고 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빨랐던 건지 그건 알수 없지만 이렇게 연봉을 아주 예쁘게 성장을 잘했습니다. 각 잎에서 꼭 하나씩은 꼭꼭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나중에 잎을 잘라주면 되죠. 이제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했을 때 양분이 이제 다 떨어지면. 예, 이렇게 해서 연봉도 보여드렸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연봉은 7월 2일이고 이건 3월 11일인데 어떤 게더커 보이시나요? 워낙 뭐 연봉 특징은 워낙 잎이 큰 아이라서 그런지 이 아이도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도리어 루돌프보다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물고지를 물에 담가서 한번 키워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파스텔 철화입니다, 여러분. 파스텔 철화는 목대가 좀 부러졌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아이들 목대가 이렇게 자꾸 부러지네요. 그래서 여기 줄기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를 저 아이를 저렇게 꽂아놓은 거거든요. 여기도 부러졌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부러진 거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상토에 올려놓으면 또이 아이도 분명히 뿌리를 잘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신이죠. 그냥 삽목을 한 거죠, 사실은. 뭐, 그 잎꽂이가 아니고. 근데 뿌리를 잘 내린 것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이제 매직잼 골드인데 여기는 키웠던 게 이제 전부 다 그것도 소멸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화이도 저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난석을 깔고 방법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토를 이제 요건 상토거든요. 상토에는 뭐 펄라이트도 들어가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육은 아무래도 애기라도 이렇게 마사비로 한20% 정도 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에 난석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살며시 올려주시고 여기다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래도 물 빠짐도 좀 있어야 되죠. 아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상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자구가 올라오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펜타드럼입니다. 한번 혹시 펜타드럼도 되는지 여기 한번 올려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는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펜타드럼도 네, 한번 올려놨고요. 한번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작년부터 벌써 1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일락, 드와이 성장 잘하고 있고, 요 만선초입니다, 여러분. 만선초도 저 자구거를 떼어서 밑에 내려놓으면 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 다글다글 올라오는 재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대신 이 아이들도 제가 베란다 밖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저 밑에 잘안 보이시나요? 워낙 작아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저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선초 키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맨도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아이는 발디 같습니다. 발디. 예, 동글동글한 게 발디 같기도 합니다, 요 아이는. 이렇고요. 요거는 마커스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잎꽂이를 키우는 아이들 성장 과정도 보여드렸고요. 참 잎꽂이도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돼서 막 볼품이 있다 뭐 이렇진 않지만 자그맣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아주 자구 하나도 굉장히 예쁘게 볼수 있는 잎꽂이 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루돌프 적심을 했는데 밑에 모주는 소멸했다는 이야기하고 자구 많이 올려서 예뻐진 아이들 보여드렸고 또 저희 집에서 잎꽂이로 성공한 아이들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예,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